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검사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이고 또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금만 힘내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출범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된 정부 벌써 퇴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복경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대한민국 민주국가니까 자신의 의사는 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나라긴 한데. 너무 심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저 집회 대선 전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런 그 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 보수 집회가 좀 심하다. 예. 아,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좀 공신력 있는 의원들이 직접 저 시위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퇴진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또 가서 연설을 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제1야당도 함께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을 공격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의 갈등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예.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이 갈라진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광훈 목사가 과연 보수 진영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저는 그러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면은 저는 저런 식의 집회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군가를 구속시키고 몰아내고 하는 것을 우리 정권의 목적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보수 진영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는 저희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처벌받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준법이고 법치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가셔가지고 누구를 구속하라 여당의 지지자들이 누구를 구속하라라고 시위하는 게 저는 말이 되지를 않는다. 저는 좀 우리 지지층도 조금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wearing proper clothes. 예, 노래 한 곡 좀 듣고 가시죠. When You're Young,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오늘 여러분께 정치권 관련 소식, 검찰 수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릴 때 내가 원했던, 꿈꿨던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만들고 싶었던 그런 세상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내 나이가 됐을 때쯤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은 뭐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꿈꿨던 바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hen we were younger, we were never running out of time. As long as we had each other,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